차가운 바람이 불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지나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은 연인, 친구, 친척들과 함께 모여 술자리를 즐기거나 사람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곳에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는 게 보통인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어 있는 이 시국에 모임을 즐긴다는 건 무너져가는 다리 위에서 탭댄스를 추는 것 마냥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가족,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연말 파티용 게임들 7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최소 1인에서 최대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협동 게임 오버쿡드 2입니다. 이 게임은 주방에서 주문을 받아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접시에 담아 서빙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음식점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일을 분담해서 해나가는 게임인데요. 게임 방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멀티플레이를 했을 경우 플레이어들끼리의 동선과 각자 맡은 역할을 전략적으로 잘 배분하고 촉박한 시간에 맞추어 유닛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컨트롤적인 요소가 있어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이죠. 거기다 조리도구, 요리법들이 복잡해지고 맵 또한 일반적인 식당이 아닌 도로 위, 날아다니는 열기구, 움직이는 뗏목 등으로 스테이지가 변화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플레이어 간의 호흡이 중요해지는 게임이기도 한데요. 오버쿡드 2와 1의 게임 방식이 전체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2에서는 1에서 불가능했던 온라인 멀티플레이와 다양한 장치, 새로운 셰프들이 추가되었으니 오버쿡드 1을 재미있게 하신 분들은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께 2를 추천드리며 오버쿡드 시리즈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1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고 2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버쿡드처럼 서로 협동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나가는 것도 재밌지만 친구들과 즐기기에는 역시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 낫죠.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은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의 20주년 격인 작품으로서 전원 참전이라는 작품 컨셉에 맞게 삭제됐던 파이터들과 DLC를 포함한 기존 파이터 전원들이 참여하여 서로 다투는 작품으로 8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본 배틀, 3대3, 5대5로 나누어 싸우는 단체전, 데미지 3배 상태에서 싸우는 슈퍼 서든 데스 등 다양한 방식의 난투가 존재하는 게임인데요. 원활하지 않은 온라인 대전과 여전히 부실한 튜토리얼 등이 조금 아쉽기는 하나 많은 캐릭터들의 참전에도 불구하고 전작들에 비하여 밸런스를 잘 잡아 놓았으며 음악 또한 800곡이 넘는 곡이 수록되었고 스위치 게임 중 그래픽으로는 탑급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니 온라인이 아닌 집에서 친구들과 같이 즐기기에는 이 게임이 딱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 중 연말 게임으로 가장 어울리는 게임은 지금 소개해드릴 슈퍼마리오 파티일 텐데요. 슈퍼마리오 파티는 닌텐도 시리즈의 마스코트인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등장인물들이 출연하는 게임으로 주사위를 굴려가며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기는 마리오 파티, 리듬에 맞추어 일정한 모션을 취하는 비트 콘서트, 넷이서 협동하여 래프팅을 하는 리버 서바이벌 등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게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게임입니다. 거기다 게임 자체가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아닌 아기자기하고 간단한 미니게임들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이기도 한데요. 전작들보다 보드맵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점과 온라인 애슬론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시 1시간 동안 정해진 미니게임 10가지만을 돌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약간 받았지만 시리즈 최초로 1000만장을 돌파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게임이고 간단한 미니게임들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게임을 못하는 친구들도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니 한 가지의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이 슈퍼마리오 파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뱅비스트는 2014년에 출시된 인디게임으로 사르그로 빗어놓은 것 같은 귀여운 캐릭터들과 옥토데드, QWOP를 보는 것 같은 미묘한 물리 엔진이 매력적인 게임인데요. 게임 자체는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처럼 본인 이외의 다른 플레이어들을 추락사시키는 게 목표이지만 미묘한 물리 엔진 때문에 뛰어난 컨트롤과 화려한 효과의 격투 액션이 아닌 진흙탕 싸움을 연상시키는 일명 개싸움 액션을 보게 되죠. 이 덕분에 게임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게임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웃으며 재미있게 관전을 할 수 있고요. 물론 게임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던가 싱글 플레이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아쉬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말 이외에도 가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한두 판씩 가볍게 그리고 오래 하기 좋은 게임이니 할인할 때 한번 사두면 돈값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제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결제하고 나서 뽕을 뽑겠다며 플레이를 시도했던 게임들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재미있게 했던 게임은 바로 이 포더킹이었습니다. 포더킹은 로그라이크, 보드게임, 턴제전투, 주사위 운빨, 엑스컴급의 빛나감, 멀티플레이를 합친 짬뽕 같은 게임으로서 최대 3인의 플레이어가 하나씩 캐릭터를 조정하여 자기 턴마다 캐릭터를 움직여 이벤트들을 클리어해 나가는 게임인데요. 여러 장르가 뒤섞인 만큼 게임이 어려울 것 같지만 위에 말한 모든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한두 판만 해보면 이 게임의 모든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고 난이도 자체도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 번만 플레이하면 시나리오들을 클리어할 수가 있죠. 거기다 모든 전투, 이벤트의 결과가 랜덤적인 확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내내 긴장감을 느끼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몰입도가 좋은 게임이기도 한데요. 한글화의 수준이 번역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과 나온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6개밖에 없다는 점이 아쉬우나 게임을 같이 즐기는 친구들이 있고 게임이 본인의 취향이 맞는다면 꽤 오랫동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니 보드게임을 평소에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올 연말은 이 포더킹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레일드는 2019년 9월 10일 발매된 게임으로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주위에 자원을 캐서 선로를 만들어 열차를 무사히 다음 역까지 인도하는 게임인데요. 게임 방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전략적인 협동이 중요한 게임이며 좋은 그래픽은 아니지만 인디치고는 괜찮은 퀄리티의 복셀 그래픽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 달리는 열차의 속도에 뒤지지 않게 선로를 빨리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긴장감도 느껴지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다만 게임의 업데이트가 더디고 컨텐츠가 얼마 되지 않은 것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니 이 게임은 올 겨울 할인이나 따로 할인을 크게 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친구들끼리 모여 서로 인성질을 하고 싶을 때 하기 좋은 게임인 얼티메이트 치킨 홀스입니다. 게임은 여러 동물들을 플레이하여 장애물을 피해 꼬린 지점까지 가서 승점을 취하고 일정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골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매 턴마다 주어지는 함정들로 본인 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이 골에 못 들어가게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내가 못 들어가면 너희들도 못 들어간다 하며 서로 인성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인성 테스트 게임이 되죠. 거기다 비교적 가벼운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사양의 PC로도 플레이가 가능하며 할인폭도 꽤 크기 때문에 할인 시점만 잘 잡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화려한 액션이나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게임은 아니지만 친구들과의 창의력을 발휘하면 할수록 재미가 배로 늘어나는 이 게임, 연말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연말 게임들이 굳이 아니더라도 친구, 가족, 연인과 같이 즐기는 활동들은 사소한 것들이라도 전부 다 재밌고 즐거운데요. 직접 만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자리를 함께 한다면 더 행복하겠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번 연말은 주위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모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영상 만족스러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튼 리뷰어즈의 삼손이었습니다. 그럼 안녕!